방울론으로 만든 하트입니다. 총 방울 개수가 34개 있는데요. 이 온볼론 매직 풍선으로 만든 것을 링코르 풍선을 이용해서 좀 더 큰 장식 용도의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링코론이 총 34개가 필요하고요. 링코론과 링코론을 묶을 때 바짝 묶어 주셔야지 바람이 새거나 빠지지 않습니다. 펌프로 주입을 할 텐데요. 펌프 왕복 3번으로 볼 거고요. 대략 사이즈를 재면 4.5인치 정도가 나옵니다. 네, 두 개의 주입구를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풍선이 늘어지지 않게 교차시켜주고, 그 다음에 매듭을 지을 때도 최대한 꽉 지어줍니다. 주입구는 짧게 정리해줍니다. 이때 매듭을 바짝 안 지어주면 풍선이 매듭이 풀릴 수 있습니다. 네, 총 이렇게 해서 17세트가 준비되면 풍선 꼬리와 꼬리끼리 묶어주는데요. 이때도 풍선 꼬리를 바짝 묶어줘야지 늘어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상태가 유지됩니다. 그래서 꼬리를 5차례 돌려주면서 바짝 타이트하게 연결해주고요. 그 상태에서 매듭도 바짝 묶어줍니다. 역시 꼬리도 가위로 정리해주는데요. 여기도 매듭이 바짝 안 묶어져 있으며 쉽게 이 매듭이 풀릴 수 있습니다. 링코론을 총 34개를 한 줄로 연결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서로 엮여갈 건데요. 한쪽 끝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풍선을 빼고 반대쪽에서 8개 풍선을 뺀 자리에서 서로 교차해서 엮어줍니다. 5인치 불어넣었던 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꼬아주고 빠지지 않게 한 번 정도 교차시켜줍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. 풍선이 두 가닥이 진출하게 되는데요. 한쪽에서는 풍선 하나를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풍선 세 개를 잡은 그 자리를 꼬아줍니다. 하트 제일 중심 위쪽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안쪽에 풍선 가닥은 하나, 바깥쪽은 두 개를 이용해서 꼬아줍니다. 이번엔 대칭으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.
부분을 두 세트를 더 만들어 줍니다. 지금 하트 위쪽 곡선 라인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총 3세트를 만들었습니다. 하트 쉐입이 보이기 시작하죠. 반대쪽도 대칭으로 2세트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5개와 8개를 남겨놓은 줄에서는 5개가 안쪽에 줄로 이용하면서 방울을 해야 길이가 맞습니다. 이쪽 있는 부분에서 두 가닥에서 각각 두 방울씩 잠궈줍니다.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쪽에 두 개씩 지금 남아있는 이 두 개의 꼬리를 함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결해주면 완성이 됩니다. 이 부분을 묶어서 연결을 해줬고요. 이제 이쪽 꼬임과 여기 꼬임을 서로 연결해주면 하트 모양이 완성됩니다. 그래서 5인치 절반을 나눈 상태에서 끼워줬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쪽 매듭 부분을 걸어서 연결해주면 하트가 완성입니다. 링크로 만든 하트가 완성이 됐고요. 몸볼룬으로 만든 하트와 동일한 형태의 모양입니다. 5인치 하나를 절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어렵구나. 양쪽 면을 장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풍선 두 개에 두플릿으로 묶어서 바짝 묶고 매듭을 정리해서 이 두플릿을 끼워줘도 됩니다.